1인 가구가 늘고 이른바 혼술, 혼밥 쪽이 늘어나면서 아예 그들을 타겟으로 삼는 소형 식품들이 뜨고 있습니다.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기자. 네. 이 미니 식품에는 어떤 거 있습니까? 네, 요즘에는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식당도 많은 편이고 그걸 어색해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데요. 그래도 편하게 집에서 구워 드시고 싶어하는 분들 많으시죠? 그래서 편의점 GS25에서는 올해 1인분 소불고기나 두루치기 등 애초에 사이즈를 작게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. 또 가끔씩은 사치를 부리고 싶은데 혼자 먹기엔 양도 많고 가격도 부담돼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. 1인용 랍스터도 출시될 전망이어서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챙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. 네, 이 1인 랍스터는 정말 운치 있네요. 네, 네 정말 촛불 하나 켜놓고 와인을 같이 곁들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좋죠. 네. 네, 그리고 요즘엔 또 퇴근 후에 혼자 술 드시는 분 많잖아요. 아, 그렇습니다. 네, 이런 분을 또 타겟으로 한 상품이 있다고요. 그렇습니다. 혼자서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주류 미니어처가 유행하고 있는데요. 이마트에 따르면 주류 매출 중 양주는 지난해보다 4.5% 오른 것에 비해 미니 양주는 33% 증가했습니다. 미니 맥주 매출은 65%나 올랐고요. 이에 따라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삐에로 쇼핑은 기존 27가지였던 미니 주류 상품 수를 2배가 넘는 60여 가지로 확대했습니다. 앞서 지난 2017년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소용량 주류 세트인 세븐바를 기획해 판매한 적도 있습니다. 네, 네 이 재미있는 건 이 혼술이나 이 소확행 트렌드가 지금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중국은 회식 문화가 워낙 발달해 있고 특히 술은 친분을 쌓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통하는데요. 술을 못 마시는 사람들은 아예 대신 술을 마셔주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런 중국에서도 혼술 트렌드가 퍼지고 있습니다. 현재 중국의 소용량 주류 시장의 규모는 150억 위안, 한화로 약 2조 원 정도인데요. 매년 15에서 20%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. 장 샤오바이와 샤오랑주가 대표적인 미니 주류 강자들인데요. 기존 중년층 사이에서 확고한 이미지를 다졌던 이 브랜드들은 미니 주류 사업을 통해 젊은 층까지 고객을 확대했습니다. 네,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이 금요일 뉴스에서 1인분 랍스터와 미니 양주 먹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